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빨래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래, 정철호. 세월의 때가 묻은 옷들을 세탁기에 넣습니다. 찌들어버려서 잘 지워지지 않아 손으로 비벼보지만 그뿐입니다. 파도가 치듯 옷들이 밀려나고 검은 기억들이 사라집니다. 지난한 악취는 사라지고 향긋함만이 남습니다. 그리움에 젖은 옷들을 빨랫줄에 걸고 말려봅니다. 창가 넘어 바람이 불고 따스한 햇빛이 들어와서 그리움은 말라가고 당신의 추억도 말라만 갑니다. 네, 빨래란 시인데요. 빨래는 더러운 옷을 물에 빠는 것을 빨래라고 합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아랑네들이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서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빨래를 해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먼지처럼 쌓입니다. 그런 것들은 빨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추하고 더러운 기억들은 시간이란 세탁기 안에서 하얗게 변합니다. 하지만 추악한 기억들은 제대로 때가 빠지지 않고 평생 동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를 지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향기로운 냄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기억을 없애기 위하여 좋은 기억을 많이 쌓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좋든 싫든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고 그리움만 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리움도 시간이라는 햇빛에 말라만 갑니다. 한때 내 온몸과 가슴을 흔들던 당신의 사랑도 시간이라는 바람에 사유어갑니다. 네, 오늘은 빨래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